최근 택배 업무로 고생을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 기사님들의 명복을 빌며 우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이은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CJ 대한통운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택배 기사 및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종합대책은 첫째, 작업시간의 실질적 단축 방안, 둘째,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셋째,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 넷째,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시간의 실질적인 단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님의 인수 업무를 돕는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자동분류설부인 필소터가 구축되어 있어 분류지역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님들의 작업시간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인력규모는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1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4,000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 채용 문제 등을 집회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투입으로 분류 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님들은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에서 업무 개시 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전체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기사님들이 적정 배송량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과 물량이 나오는 경우 택배기사 3, 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초과 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올해 말까지 전체 집회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님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후에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 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전체 택배기사님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CJ 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입니다. 자동분류장치인 필소토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인 MP를 추가 구축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상생협력기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기존에 시행 중인 택배기사님 자녀학자금 및 봉조금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생계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